지효 재밌지? 자폐성 발달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이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지호. 며칠 남지 않은 제주도 대회를 앞두고 맹훈련에 돌입한다. 엄마 아빠가 코치를 하다 보니 훈련 방식을 두고 애를 먹는 일이 많은데 다행히 지호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는 틈을 타 집을 나가는 지호. 대체 무슨 일일까? 좋아하는 게임을 하러 가나 싶었는데 웬걸 방향이 정반대쪽이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지호. 골목 군데군데 주차된 차들을 살피기 시작한다. 평소 온갖 종류의 자동차 이름을 하루 종일 반복했던 지호가 아니던가.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자동차 구경에 나선 모양이다.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일까? 점점 동네를 벗어나고 있는 지호다. 그 시간, 엄마는 지호를 찾아 집 근처를 이잡듯 뒤지고 있다. 저기요, 뭐 친구를 못해요. 혹시 내려오시다가 그 머리 닦고 늙어서 스포츠한 머리인데 한 20대 초반? 19살 정도 돼버린 학생을 못 봤으니까. 지호가 없다, 어디 갔는지. 주위 찾아보니까 없네. 아, 나도 피곤하잖아.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나갔다. 아이, 생쭉 더럽다. 진짜 끊어버린다. 이 소가지. 마음만 더 다급해지는 엄마다. 잠시 후 지호가 향한 곳은 중고차 시장이다.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 타고 지나가며 자주 봤던 곳. 여기 있다. 수원삼역이. 타볼래? 이 차가요. 아빠 소나타 3차. 소나타리. 차 면증 있어요? 면증 있습니다. 면증 있고요. 네. 혼자 왔어요? 혼자 왔었어요. 내가 보니 어머니나 이제 같이 오셔야 되는데. 네? 어머니, 부모님 같이 오셔야 되는데. 아빠도? 어머니나. 엄마 집에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 일로 안 될 때 어머니 전화번호. 네. 5394. 5394. 가만 계셔 보세요. 제가 통화해갖고 예.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총각이 예. 여기 오셔갖고 중고차를 한번 보러 오신 놈인데 여기 와갖고 총각을 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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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너 김주호 학생이냐? 김주호 학생입니다. 예. 아, 김주호 학생이 아닌데요. 아, 여기가요. 연산동 저 생명 옆에 보시면은요. 예. 어머니가 지금 오시나 갔으니까 네. 어머니하고 상의해야 되지. 오늘 학생한테 팔 수가 없거든. 네. 어머니 오시면 집에 가시나 봐. 예. 예.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 지호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온 엄마. 안녕하세요, 지호야. 엄마 왔는데 여행가. 지호야. 혼자 차를 보러 왔고 내가 어머니 맞지? 맞습니다. 예. 어디 데려가 있어? 아, 지호야.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호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아타 3차 있더라. 엄마, 수아타 3차. 걱정이 된 아빠도 뒤늦게 도착했다. 아, 아버지 잘 안 보고. 바쁜데. 나도 피곤하잖아.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데 말이야. 잘안 내려오고 진짜 많이도 안 썼어. 조용. 네. 아빠 집 인사해서 가면 엄마하고 얘기하고 해야지. 아빠 사랑해.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야,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도 빨리 찾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엄마 아빠다. 아동발달센터 해놨지? 아동발달센터. 다음 날. 어머니 검사하자 주위에. 네. 다 늦다. 다 왔다. 인근 병원을 찾은 엄마와 지호. 어제 일로 걱정이 된 엄마가 지호의 상태도 알아볼 겸 겸사겸사 온 것이다. 여기 있네. 어, 거기 있어. 걔야 사진. 걔 안 무서워? 걔 사진. 사진만 찍었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지?
엄마 소리는 어렸을 때 했어도 아빠는 아마 10살 넘어서 아빠 말을 한 것 같아요. 한 학교 사이클 하면서 조금 눈에 안 보이고 좋아지는데 작년부터 거짓말같이 막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좀 좋아졌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봤어요. 잘했습니다. 학습 능력과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 단순 모방 능력은 뛰어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지호다. 특히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 단풍이 뭐예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아, 낙엽이 떨어진 걸 보고 단풍이라 그래요? 단풍이 떨어졌어요. 본보기 무슨 말이에요? 면도기. 면도기. 서툴다 무슨 말이에요? 서툴다 매미. 서툴다. 놓치다. 놓치다. 아, 네, 들어오세요. 네. 지호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IQ가 지금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선생님 60 정도 같으면 어느 수준이죠? 그러니까 나이로 본다면 한 7세? 7세? 제가 18년 전인가 한번 검사했을 때 그거 45로 나왔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시다고 45가 어느 정도니까 상당한 수준인데 이런 수준에서는 45면 수준급이다 하더라고요. 60 나왔으니까 제가 대만족이에요. 지호야 너무 잘했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에 울음을 터뜨린 엄마. 아니 좋아졌다는 거는 아까서도 또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졌다고 예상을 해서 또 직접 들으니까 이제 감격이죠. 너무 좋아요. 세상 속으로 지호를 끌어내기 위해 무던히 애썼던 엄마. 이제 그 결실이 보이는 것 같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성취감이라는 거는 그것만큼 큰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 사람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이클 탈 때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죠. 우리 앞서 한번 하고 가자. 그래,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래, 그렇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지호가 다시 나갈 준비를 한다. 샤워는 물론 면도까지 정성스레 하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 면도? 응? 됐어요. 면도 다 했어요. 네. 응? 이 옷이 없는데 뭘로 입힐까? 일로 와봐. 지호야. 일로 와봐. 오늘은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 있는 멋, 없는 멋을 최다 내본다. 단추 잘 잠고 가야지, 해서. 다이한테 이쁘게 빌라면 봐라. 옷 단정하게 입어야지. 응? 이것도 안에 넣고 하자. 다이가 이러잖아. 에이, 오빠 옷도 그 얇게 입었다 이럴까, 이거. 야, 이러면 다이가 조금, 응? 오빠야,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러 하겠지? 응. 아, 오빠야 멋있다 하겠다 그러자. 응. 욕심다. 그래 잘 놀다가 와. 응? 다 맛있는 거 사주고. 네. 응, 갈 때 대문 닫고 가야 돼. 응. 다이와의 데이트에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10분.